오늘 조중동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 매체에서 김종인 40대 기술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뜨는 게뭐 홍정욱이 나오고 김세현이 나오고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언론들이 뭔가 이거 그냥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알다시피 홍정욱 하면 떠오르는 게 요즘에 이제 딸이 워낙 사고를 쳐갖고 그렇죠. 마약, 그 아주 중독성이 강한 일급 마약을 소지했다가. 사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홍정욱 그 사장은 요번에 국회도 나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딸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효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홍정욱 씨의 딸은 효녀입니다. 아버지가 저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내가. 그러면서 사실 효녀에 의해서 어떤 이번에 뭐 출마를 못 했는데, 아까도 잠깐 우리들이 얘기했지만 김준 변호사님, 우리 어렸을 때 홍정욱의 그럼요. 칠막칠장 아, 그럼요. 저도 그 책을 샀습니다. 정말 저 여러 번 읽고 엄청 감동받고, 그때 이제 미국 유학기잖아요. 한마디로 홍정욱 의원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혼자 가서 뭐 유학 생활에서 어려움, 그리고 뭐 하버드까지 가고 거기서 무슨 학생회장 비슷한 걸 하고 뭐 이런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나는 힘든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알았어요. 그 책만 보면. 그쵸.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으나,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노력은 엄청나게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 기억엔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걸 읽었던 것 같긴 한데, 어린 마음에 이제 그때는 다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하버드 하면 때니까, 굉장히 꿈의 그쵸. 대학이잖아요.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그런데다가 어우,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와, 모든 좋잖아요. 걸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의원, 국회의원 뭐 나오셔서 한번 뭐 국회의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읽은 책이라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사가 나오면 이제 보고는 있었는데, 이분이 40대 기술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우리 나이로는 40대가 아니다라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 만 70년생이기 때문에 만 49세. 50이다 이런 얘기를, 아니죠, 51하죠. 51가 됐죠. 네, 만 50, 49세. 네. 근데 40대 기술원과 맞지 않고, 뭔가 40대 기술원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들고 나왔던 40대 기술원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40대 기술원이라고 하면 40대가 가지는, 이제 저도 40대지만 뭔가 30대 아니세요? 40대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사회 경험과 어느 정도 연륜과 경륜이 있는, 그렇지만 어떤 청년층에 좀 가까운 이런 이미지가 40대한테 지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이번 총선 참패 때문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40대 기술원으로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것도 있겠죠. 예. 근데 또 마침 홍정욱 의원, 근데 또 40대가 많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특히나 미래통합당 쪽에는 지금 뭐 40대라고 거론되는 분들이 한 12명 있어요. 그나마 이제 정치 경력이, 이게 대선주자급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40대 네, 기술원이라는 그렇죠. 거는. 거기에 맞는 중량급의 인사는 사실은 두 없어요. 명밖에 없어요. 김세현이나 뭐 사실 김세현도 대선주자급은 아닌데 그렇죠. 억지로 띄우려는 것 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이제 뭐 이런 걸로 뭔가 흥행을 좀 노려보겠다 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사실은, 저는 40대 기술원 자체는 찬성해요. 왜냐하면 40대가 좀더 전면에 나서야 그렇죠. 되는, 그리고 뭐 국회도 그렇고, 전 세계가 좀 이렇게 좀 젊은 정치인들이 좀 그렇죠. 나서는, 마크롱도 우리나라만, 그렇고. 특히나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없고, 40대가, 제가 40대 들은 말씀하지만 끼어가지고 사실은 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세대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40대가 좀더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맞지만, 인식은 맞죠. 그런 인식은 맞지만, 과연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그동안의 40대에 대한, 40대 어떤 정치인들을 쭉 키워오거나 역할을 주거나 해왔는가, 그런 사람들의 인물을 키워왔는가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뭐 우리 김지민 변호사님이 참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그냥 술술술술 나오시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40대 기술로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게 김종인의 머리에서 나올 만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분명히 나중에 설계자가 드러나겠지만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40대 기술로를 띄우는 것은 대선 대비용은 맞다. 아까도 잠깐 저희 둘이 말씀을 좀 나눴지만
홍정욱의 꿈이 사실상 대통령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홍정욱이는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저쪽에서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오냐. 더불어민주당의 황과 어떤 이낙연 후보나 이런 후보들과 같은 연배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네. 홍준표가 가능하지도 않고 황교안이도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낙연 그 후보가 대권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올드예요. 이낙연은 사실 올드한 면이 있잖아요. 국정의 안정감은 있지만. 그쵸. 그러니까 저쪽에서 차별성을 좀 둘 수 있는 게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온 것이죠. 거기에다가 홍정욱은 재벌이 좋아하는 후보예요. 뭐 본인도 재벌가 그렇죠. 일가... 그렇죠. 네. 그 와이프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옛날부터 뭐 헤럴드 경제를 인수하고 우리가 최근에 헤럴드 경제 언론사를 정리하는 것만 봐도 저는 홍정욱이는 차분하게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근데 홍정욱이는 약점이 많다. 그 어떤 일단... 약점이 많냐? 남자들이 싫어해요. 왜요? 남자들이 홍정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생기고 스마트하고 엘리트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남자들이 보는 홍정욱이는 좀 재수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전문 용어로 좀 재수없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정욱이 어떤 식으로 조중동이 포장을 하고 앞으로 그 얼마든지 포장해갖고 대권 후보로 키울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품 발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종인의 저런 40대 기술로는 김종인만의 생각이 아니다. 김종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거대한 설계자가 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홍정욱 전 의원님은 뭐 대선 주자로 나서려면 사실은 그 따님 문제를 이게 굉장히 그 제가 볼 때는 그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는 되게 잠잠하게 묻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이 들여온 언론 사주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 그냥 마약 어쩌다 한번 한 정도 수준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굉장히 큰 사건인데 미국에서 잡혔으면 최하 몇십 년은 깜빵에 있어야 되는 잠잠히 묻혔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네, 가정부터 먼저 돌보심이 어떨까? 제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거는 저쪽에서 대선 플랜은 가동됐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재벌들이 있다. 거기에 40대 기술론을 김종인이 앞서서 들고 나온 것이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후보는 유일하게 젊고 참신한 후보다. 조중동이 됐을지 재벌들이 됐을지 대선 플랜은 가동 중이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종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저는 김종인의 머릿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 좀 짚어봐야 될까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가요. 이게 안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하려면 이 미래통합당의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월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은 현재 적극적으로 정진석, 심재철 이런 어떤 정진석 당선자는 좀 미는 형태고 지금 유승민이나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사실 부결될 것 같아요. 이거 전국위에서 부결 그런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니까 지금 이 사람 기한 무조건, 없는 정권을 달라는 거는 전권을 달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네. 비대위인데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이잖아요. 비상사태는 짧을수록 좋은 거 그렇죠. 비상사태가 거치면 물러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나서겠다는 분이 기한 없는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비상상황을 끌고 갈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글러먹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앉아서 모든 권력을 다 주저 먹는 그런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내부 반발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제가. 저도 이건 홍준표도 보통이 아니라서 홍준표도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저는 출범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거를 좀 짚어볼까요? 우리 변호사님, 나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N번방 사건 할 때 조주빈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를 방송에서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손석희 사장이랑 윤장현 시장이 아 협박당한 거야? 협박당해서 정말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저도 이게 어떤 사건인지는 사실 제대로는 잘 안 봤는데 아니, 이게 이제 박사방 사건 인범방 이게 격가지로 나온 사건이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어디선가 봤을 때는 얘가 무슨 CCTV 영상을 조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진짜 같아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윤장현 사장 쪽에 시장 쪽에서 나왔던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 저는 박사방 N번방 사건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20대 청년이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자마자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손석기를 걸고 넘어지고 윤장현을 걸고 넘어지고 김웅 기자를 이거는 철저하게 트레이닝된 인터뷰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가 많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신뢰를 자랑하는 손석기 사장이 스스로가 진짜 당했다고 얘기하고 저는 뭔가 있다. 돈을 입금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손석기 사장이 경찰에 신고할 사람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협박을 당해서 돈을 입금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N번방 사건 이런 것들도 21대 국회에서 검찰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국회 차원의 어떤 국정조사나 좀 대단위로 이것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N번방 사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요 N번방 사건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손석희 사장도 이제 겪어지고 또 그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지금 MBC 기자 문제도 이제 겪어지로 나왔고 지금 대기 관련 갖고 있는. 네. 그리고 뭐 그 기자가 약간 이게 가지치기가 되는 것 같아요. MBC 기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전에 우리 버닝썬 사건 때 기자들이 또 그런 성착취 피해 영상들 돌려본 기자방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다시 나오고 이게 약간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이게 계속 이제 물려 나가는데 결론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버닝썬 사건도 맞아요. 지금 이제 사람들 내리쏘는 이제 거의 잊혀지고 버닝썬에서 취재 목적으로 영상을 받은 기자들이 그거를 이제 박사방하고 이제 그 똑같은 거 N번방하고 소수의 기자들만이 모여 있는 그런 카톡방에서 영상들을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뭐 제가 나중에 저녁에 언알바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괜찮아요. 지금 미리 좀 알려주세요. 12명 경찰이 이제 그 수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기자 단톡방이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뭐 그 명예훼손적인 발언들도 막 하고 근데 그 기자방 자체도 기자라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제 N번방처럼 소수의 기자들만 뭐 데스크나 좀 이제 뭐 이제 자기들끼리만 딱 모여 있는 그 방도 되게 방 이름도 웃겨요. 시가 뭐 흐르는 문학의 밤 뭐 이래요. 방 이름 자체가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영상을 공유하고 품평을 하고 막 모욕적인 발언도 이어가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12명을 넘겼는데 검찰에서 11명 기소유예 무혐의 처리하고 한 명만 그것도 벌금형 구약식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각 언론사별로 언론사는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언론사에 누가? 그렇죠. 근데 언론사별로 들어요. 지금 징계가 된 건 한국일보 기자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11명 뭐 이제 그 경찰 기준으로 12명이지 사실은 경찰이 입건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에 들어와 있는 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들이 예, 그냥 보기만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일반 사람들은 지금 처벌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죠. 언론사 징계 안 하고 있다라는 문제. 언론이랑 검찰은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아 정말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나 예언을 해드리면요. 우리 방금 김진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21대 국회가 검찰은 열리기를 기다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버닝썬 사건이랑 N번방을 엮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게 김웅이거든요. 김웅. 김웅이 N번방과 버닝썬을 엮어서 뭐 다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벌렸는데 검찰의 카드는 결국 김웅의 어떤 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 새로운 우리가 나경원 되게 보기 싫어했잖아요. 이제는 나경원이 가니까 지금 가장 기대가 높은 국상이었다가 예, 국민 국놈이 될 사람은 김웅이 1순위다. 저는 김웅 검사 말씀하신 거죠? 김웅 검사 출신 당선인 김웅 당선인이
저는 당선되자마자 들고 나올 거는 N번방 사건과 어떤 권익선 사건을 엮어서 청와대와 엮으려고 하는 거기에 배후에는 또 곽상도 뭐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아주 사람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